궁금한 이슈, 놓치고 싶지 않은 이슈를 추적합니다. 이슈 추적하는 남자, 이초남이 전해드리는 오늘의 이슈. 임산물 불법 채취 단속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오늘 이슈를 찾아온 곳 인삼의 고장 금산입니다. 이슈를 추적하는 남자 이추남입니다. 오늘 찾은 곳은 충남 금산이고요. 특별한 추적이 있기에 저와 만나기로 한 분들이 계신데 저는 먼저 금산 군청을 찾아왔는데 이분들은 산에 계시다고 합니다. 산으로 가겠습니다. 금산군 제원면에 위치한 산으로 달려왔습니다. 만나기로 한 장소에 도착했더니 인기척 하나 없고요. 주변이 으스갯습니다. 이추남을 이곳으로 부른 사람은 누굴까요? 아, 만나기로 한 곳으로 오기는 했거든요. 어디 계실까요? 이추남입니다. 이추남 왔어요. 이추남 왔어요. 이추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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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에 왔어요. 산에 왔어요. 아무도 안 계신 거 아니죠? 어, 차 올라온다. 저 차인가요? 오! 굽이진 산길을 조심스럽게 올라오는 차량 발견. 바로 임산물 불법 채취를 단속하는 단속반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니, 어디 계셨던 거예요? 한참을 찾았네요. 아, 새벽 6시부터 나와가지고 지금 단속을 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6시부터 이 산에 계셨던 거예요? 예. 임산물 불법 채취하는 사람들 단속하고 있었습니다. 임산물 단속이라고 하셨는데 예. 어떤 거예요? 어, 임산물은 버섯, 표고, 뭐 송이, 능이 이런 거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서늘한 기후덕에 야생버섯이 잘 자란다는 금산. 본격적인 버섯 수확기인 9월부터 금산군에서는 불법 채취 단속을 시작했는데요. 8명의 산림보호요원들이 날마다 산에 오르고 있습니다. 주인 없는 산은 없습니다. 저절로 생산되기는 하지만 산에서 생산되는 열매나 버섯, 산약초 등은 모두 산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채취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어길 시에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논과 밭에 오곡백과가 익어가는 수확의 계절, 이맘때 산은 도토리, 버섯, 산약초가 풍년입니다. 그러다 보니 단속반의 눈을 피해 불법 채취를 하는 사례도 빈번한 상황. 낯선 불청객들로 금산 지역의 산도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여기는 사람이 다니는 등산로는 아닌 것 같은데 여기로도 채취를 하러 오시는 거예요? 아, 예, 예. 참나무 밑에 특히 야생버섯이 많이 자생하고 있어가지고 채취하면 아무래도 돈 벌 수 있는 상황이라 많이 지금 오니까 저희가 지금 단속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도토리 많이 주워서 집으로 가져가곤 했었는데 예. 그거는 어떤가요? 도토리도 안 되죠. 도토리도 산에 나는 뭐 임산물이고 네. 당연히 안 되겠죠. 임산물은 안 되게끔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예. 여러분, 국유림이든 사유림이든 산에 있는 임산물의 채취는 전부 다 안 됩니다. 이추남이 한 번 더 정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산에서 자라는 모든 임산물은 산림 소유자의 재산이기 때문에 허가 없이 채취할 수 없고요. 이를 어길 경우 산림자원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산 같은 경우에는 타 지역보다 산림이 아주 좀 많이 분포하고 있다 보니까 가을철 되면 뭐 버섯이나 이런 불법 채취, 임산물 불법 채취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관내 지역 주민들을 산림보호요원으로 선발해서 뭐 예방활동 이런 보호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8명의 금산 주민으로 구성된 산림보호요원들. 다들 지역 주민이라 그런지 산세나 지형을 꿰뚫고 계시더라고요. 산속 구석구석을 살피다가 수상한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등산로가 아닌 인적 드문 산길에 차가 주차돼 있었는데요. 임산물 불법 채취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안내문을 고지하고 현장 모습도 촬영해둡니다. 그동안 단속을 많이 다니셨을 텐데 이런 차량들은 한 어느 정도의 확률인 거예요? 이 정도면 외진 곳이고 산길이고 거의 한 90에서 100%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때 산으로 향하는 또 다른 차가 목격됐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오셨나요? 도토리 주우려고 하는데 안 되나요? 아, 지금 도토리도
채취, 인산물 불법 채취 단속 중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도토리 채취가 불법인 줄 모르셨던 주민 안내를 들으시고 산을 내려가셨습니다. 제가 올 때도 워낙 굽이굽이 외진 곳이어서 사람들이 올까 했는데 많이들 오시네요. 사람들이 안 다니는 곳에 사람들이 많이 오고 버섯이 많이 자라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곳을 찾아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개도로서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이번엔 입산 통제 구역에서 두 명의 등산객을 만났습니다. 등산로가 아닌 곳에 출입하는 행위도 산림보호법 위반입니다. 산림보호 단속 나왔습니다. 자, 지금 입산 통제 기간이고 불법 채취 때문에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어디 갔다 오시는 거죠? 아, 산에 좀 등산점안이라고 같이 진인하고 갔다 온 중이에요. 아, 여기가 등산로가 없는 곳인데 이렇게 갔다 오시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과태료를 매겨요. 이 개인 산이기 때문에 등산을 하면 안 돼요. 산에 등산을 왔는데 이것도 안 됩니까? 많은 분들이 산은 등산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불법이에요. 지금 만난 분들은 아무 채취를 하지 않은 것 같은데 간혹가다가 가방을 메고 오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비닐봉투를 들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어요? 그런 분들도 있긴 합니다. 하는데 그거를 나쁜 마음으로 캐러 가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자기가 먹기 위해서 옛날 어렸을 때 기억을 되돌리려고 그 캐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저희도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임산물 불법 채취 단속 건수는 5,685건, 연평균 1,000건이 넘습니다. 올가을에도 어김없이 야생동물의 겨울 식량이자 귀중한 산림 자원이 인간의 욕심으로 훼손되고 있습니다. 임산물을 채취하시는 분들이 이걸 잘 모르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불법인지. 그러다 보면 당연히 저희하고 실갱이도 많이 일어나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렵고요. 아무래도 깊숙한 산속이기 때문에 위험하기도 하고 넘어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어려운 부분 따진다고 하면 굉장히 많이 있죠. 우리 지역 금산에 사는 다양한 야생버섯만큼 귀한 얼굴이 또 있습니다. 선생님 잠깐만 일로 와보세요. 이것도 한번 보세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끼잖아요. 바이옷이라고 해요. 이것 또한 굉장히 많이 채취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왜요? 이게 뭐 목적이 인삼이나 도라지 같은 거 포장할 때 밑에 바닥에 까는 역할을 하는 거고 화분 같은 데 씌워서 예쁘게 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이것 또한 자연 훼손이거든요. 저희도 이런 것도 단속을 하고 있어요. 금산의 산림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오늘도 새벽부터 이산 저산을 누볐습니다. 금산군은 앞으로 10월 31일까지 임산물 불법 채취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는 계획인데요. 산림보호요원들의 적극적인 계도와 홍보 덕분에 불법 채취 건수가 해마다 줄고 있다고 하니 그나마 반가운 소식입니다. 단속도 단속이지만 계도 작업들, 또 홍보 작업들을 계속 진행을 하면서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네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계속 단속을 하고 있다 보니까 작년 대비 단속 건수가 20%씩 줄어들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가을산을 보호하는 금산의 어벤져스, 시민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해마다 이 단속을 하고 있는데 간혹 가다가 이 깊은 산 쪽으로 길을 헤매다 보면은 조난자도 많이 발생하시고 간혹 가다가 사망자도 생기거든요. 그런 점을 좀 주의해서. 야생버섯이기 때문에 독버섯이 많습니다. 불법 채취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토리와 버섯이 자라는 가을산엔 올해도 불청객이 많습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불법 채취되는 임산물은 야생동물의 식량이자 생태계를 지키는 귀중한 산림 자원입니다. 본격적인 단풍절이 되면 산을 찾으시는 분들이 더 많아질 텐데요. 아름다운 산을 아끼고 보호하는 일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